나는 솔로 국유옥순 변호사 손절 사건은 다들 아시죠? 이런 와중에 낯설 사계 남자 3호가 큰 폭로를 했다고 해서 장안의 화제입니다. 남자 3호가 인스타그램에 장문의 글을 올렸습니다. 내용을 요약해서 보면 2023년 12월에 국유옥순이 자기랑 친한 변호사와 같이 만나자고 했다. 그래서 잠실 시그니엘 예약을 했고 국유옥순 말로는 법적 조언을 잘해주는 변호사 친구라고 했다고 해요. 남자 3호도 변호사 업계 가 마침 궁금했고 만나면 좋을 거라는 국유옥순 말에 약속을 잡았다. 그 변호사는 국유상처를 통해서 국유옥순과 친해진 상황, 국유정숙 그리고 국유영식과도 몇 번 만났다고 했다. 그날은 시그니엘에서 5시간 같이 놀았고 2차로 칵테일바까지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변호사가 국유옥순을 저격한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관해 따끔한 충고도 남겼어요. 또한 국유옥순한테 자기도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늘고 싶다고 조언을 하고 국유옥순은 친절히 설명을 해주고 둘이 너무 재미있게 이야기하니까 남자 3호는 소외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국유옥순이 피드에 변호사를 태그 달아준다니까 변호사는 그렇게 좋아했는데 심지어 자기 입으로 친하다고 했으면서 베프는 아니더라도 지금의 행동이 이해가 안 간다고 하면서 그 변호사의 인성을 꼬집었어요. 그리고 남자 3호의 추가적인 발언 마지막 글은 좀... 둘은 이렇게까지 댓글을 달면서 좀 친했던 거는 맞는 것 같은데 하트 폼 미쳤더라. 한편 국유옥순은 시그니엘에서 그 변호사랑 먹은 사진들을 올리면서 코스 요리에 관한 가격도 올렸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의 사이트에서는 남자 3호 그리고 국유옥순 그리고 변호사까지 욕을 하고 있는 상황. 현재 댓글 반응은 국유옥순 말투와 행동이 경솔함 생각이 짧음 그 변호사 단물바라 부르다 낯설 사기에서 이미지가 계속 날아가는 중에 공군이 베프선에서 손절 남자 3호 그냥 평범하게 국유옥순 실드치는 느낌으로 적어도 되는 거 너무 밤 반박 씨 당신의 말이 맞아요.